튀어나옵니다. 타운센터에서 수비병 튀어나와요. 시대마다 요청! 알겠습니다. 이거 끝나면은요, 아 지금 돌아가서 요청 받을게요. 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 과연 이번에는 어떤 병사가 올지 정말로 기대되는 가운데 뭐가 올까요? 뭐가 올까요? 요청했습니다. 스라이퍼님은 게틀링을 써보셨죠? 게틀링건 게릴라 다 써보셨죠? 과연 뭐가 올 것인가? 뭐 딱히 줄 건 없습니다. 그럼 왜 요청하라는 겁니까? 이탈리아 산악 특수부대 도착했네요. 야, 로마군의 최고 정점 이탈리아 산악 특수부대. 야, 좋다. 로마의 병사는 내구력이 강합니다. 체력이 521. 두려운 병사군. 초당 데미지가 228이잖아요 근데 웃긴게 뭐냐면은 진짜 웃긴게 뭐냐면은 이봐봐요. 독일군 중장보병이 있잖아요. 어? 똑같아 데미지가. 데미지가 똑같아요. 독일군 중장보병을 업그레이드 하면은. 알겠습니다. 길드고 한번 올릴게요. 화약시대 때 공격력은 저쪽 그 로마의 산업시대하고 공격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독일은 공격력 덕후라니까. 알겠습니다. 빨리 요 놈을 올려야겠네. 가자. 일단은 고전시대에서는 중세시대 타시는 것부터 생각을 하세요. 저장고부터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하죠. 총 들고 있는데. 총 들고 있는데 당연하죠? 여러분 12시 넘었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추천! 자, 한번 실험해봅시다.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잠시만, 일단은 이거 복귀하고. 아니다, 계속 돌려. 여러분들의 추천을 누르란께 저는 돌리겠습니다. 잠만, 추천 연계? 내가 추천을 눌렀는데 추천 연계? 잠시만, 잠시 후에 시도해 돌라는데? 아프리카가 맛이 갔나본데? 지금 추천 버그 걸렸죠? 오류요. 추천이 안 올라가네요. 추천 오류가 걸려서 올라가진 않는군요. 추천 오류잼! 젠장! 용기병이요? 용기병 있는데? 총 들고 댕기면서 막 아들 조폐고 댕기는 아들 있는데? 주바코 댕기는 아들 있어요. 약 돌격대인가? 가들 있어. 와, 말도 안 된다. 데미지 봐, 와. 훌륭하다. 이탈리아 산악 특수부대. 아, 추천 되나, 이제? 추천 안 되네요, 아직. 와, 산악 특수부대 공격력 봐. 말도 안 된다, 이거. 아, 개몽까지 칼 들고 싸워요? 우울한 소리네요. 와, 데미지 봐. 진짜 세긴 하네.
추천 되나 이제? 추천 오류 걸리죠. 추천이 오류가 걸려가시어 추천을 못 받잖아.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추천 이라 하면은 이따 추천해 놓겠지. 그러면 이제 나는 그냥 게임을 하면 돼. 됐어. 됐나 추천? 어떻게 해야 빨리 넘어갈 수 있나요? 저장고부터 일단 업그레이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돈 모아갖고 돈 모아서 바로 타운센터 업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타운센터 업그레이드 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추천 버그 풀렸네요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추천 20개 딱 찍고 갑시다. 딱 20개 찍고 추천 원래 추천 타임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빨리 지나갑니다. 자기는 안 눌러도 되겠지 하면 절대 안 지나가요. 뭐야? 스크립트 오류? 설마 아프리카 튕기나? 병사를 한번 쏟아붓고 가자. 일단은 병사 뽑힐 때 동안 조금 대기합시다. 반달은 왜? 아프리카가 맛이 갔어요? 아 그래요? 아프리카가 아니 무슨 추천을 받듯이 맛이 가면 어떡해? 아주 큰일 날 놈들이야.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일단 병사를 한번 끌어모아주고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다섯 시간 정도 남았고요. 수비 5시간 지나야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어. 그리고 클럽 파티를 1시간 40분이 지나야지 또 뭐 다른 걸 할 수 있고. 와 빡신데. 엄청 빡신데. 90만원인데 잘 순 없잖아. 자고 나면 없어질 거 아니야 이거. 90만원 아 이거 집 잠 못 자겠네 이거. 90만원 있어가 불안해가 잠은 못 자겠고. 일단은 저장고 특히 골드 저장고부터 업그레이드를 하세요. 골드 저장고 업그레이드 하시고 인원수가 남으시다면 식량 저장고를 업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그 상태로 이제 조금 들어가면은 타운센터 따닥 해서 업그레이드 딱 하면 바로 다음 시대로 탈 수 있습니다. 빠르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죠. 매우 빠르게 진행을 하려면은 저장고부터 업그레이드를 하라 라는 게 제 추천입니다. 보자 이제 또 다른 한 명을 또 잡으러 가볼까? 아 근데 90만 있어서 못 자겠어. 크라운 844개요 크라운을 또 더 줄라나? 보자 25만원 패스. 29만, 39,000원, 39,000원, 29,000원. 저게 20만원이면은 바로 들어가실텐데. 혁명이는데 크라운 600개 듭니다. 크라운 2312개요 와 순전히 노현줄로 모았다고. 어메나 바나홈 2312개. 와 진짜 저건 어마어마한데. 무서울 정도야.
36,000원, 8만원. 다음. 딱히 쓸만한 아들은 안 나오네요. 무료로 2만원 번걸? 그러게요. 누구는 2만원을 지르는데 누구는 2만원을 벌어가네요. 와, 차이가 나는구나. 차이가 나. 엄청나네 생각보다.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인구수가 없어도 뭘 할 수가 없고, 연구는 언제 끝날지 모르고, 돈 어떻게 빨리 벌어요? 이때까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 300만원 모아가 이거 지금 한 줄 다 업그레이드 한 거, 이거 한 줄 업그레이드 하는데 얼마 들더라? 오늘 총 우리 얼마 벌었지 그러면? 아까 200만원에다가 오늘 돈 번 게 200만원, 200만원에다가 요 앞에는 원래 돼 있었으니까 200만원에다가 중세시대 그 화약시대 타는데 지금 130만원, 그럼 330만원 거기다가 업그레이드. 와, 오늘 한 4,500 벌었네. 그래서 배부르프린 타운센터만 깨고,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거는 이제 좀 밖에 나와있는, 저장고가 밖에 나와있는 애들 위주로 끊어서 때려야 됩니다. 이걸 그러니까 다 보내면 안 돼요. 병사 75명 있으면은 한 10명씩 끊어서 보내서 약탈을 하고, 2명씩 끊어서 돈 주머니 다 털고, 그래야 최소한의 병력으로 최대한 효과를 내야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어요. 우리는 빨리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이 정도 벌어서는 택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추천과 절찬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추천이 열애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추천은 의무고, 다음에 질차선 보다가 이제 좀 쓸만하면은 눌러주시면 됩니다. 좀 도움이 됐다 그러면은 눌러주시는 거고, 추천은 그냥 무조건 의무입니다. 잠시만요. 병사가 지금 765, 이때 잠 딱 잡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터는 방법은 순환이 중요해요. 빨리빨리 털고 빨리빨리 다음으로 가야 됩니다. 공격해서 털고 바로 빼고, 그 다음에 공격해서 털고 또 빼고. 중세시대면은 12명을 보내면 깨거든요. 한 번 할 때 600원에서 10만원까지 나옵니다. 일단은 자금성 얻기 때문에 클리어 했고요. 이건 어차피 돈이 얼마 안되니까 동전 버는 생각으로 더 털 필요는 없어. 한 번 할 때 메달, 일단 무역품에다 메달, 10점이 10명밖에 안 쓰기 때문에 2,000원 상은 없어요. 600원에서 10만원, 15만원까지 벌립니다. 한 판당. 돌격기 크게 한 방 놀이되면은 한 방에 갈 수가 있어요. 한 방에 꼬까닥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다 해봤거든. 돌격대로 큰 거 한 방 놀리다가 한 번에 꼬까닥 갔어요. 10만원 같은 거 나오면은 끊어치기해서 싹 이제 템을 걷어온대요. 돈 안 주는 거는 메달 버리러 일단은 좀 걷어놓고. 풍년이네요. 쇼타임! 딱 나왔습니다, 여러분. 돈이 쏟아집니다. 정확하게 식량이 쏟아졌네. 와, 중앙 뚫었고 두 개 여기 있고. 자, 이제는 전술을 줘야 돼. 일단은 밑에 쪽에 여기로 끌어놓고, 로마 보병을 하려면은 좀 병사를 좀 더 많이 보내셔야 돼요. 독일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고 좀 더 많이 보내셔야 돼요.
12만원, 10만원 벌었고. 안쪽에 지금 3개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건 일단 못 주워 먹거든요. 아, 지금 이까지! 확실히 식량은 엄청 많이 들어오는구나. 16만. 병사 20명으로 16만과 8만. 어, 이런 판들이 막 생깁니다. 어차피 병사는 20명밖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어, 또 20명이죠. 그러면 재훈련시켜놓고 또 공격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니까 빠른 순환이 되니 빨리빨리 돈을 벌 수 있어요. 로마의 기병은, 로마 보병은 한 1.5배 정도 더 넣어야 됩니다. 어, 데미지가 틀리기 때문에 한 1.5배 정도 더 넣으시면은 어, 대충 때려 맞을 거예요. 어, 대충 독일하고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로마 고전은 어, 그때까지는 뭐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고전시대까지는 뭐 아무거나 쓰셔도 되거든요. 그렇게 딱 정해놓고 쓰실 필요는 없어요. 중세부터는 어, 중세부터는 어, 자기만의 이제 그 병사 조합을 찾으면 되고 어, 그전까지는 고전부터는 그냥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어, 굳이 딱히 정해놓을 필요는 없어요. 자, 일반 일본 보병도 딜은 어, 비슷합니다. 어, 비슷하나 어, 독일이 10% 정도 더 세요. 어, 10% 정도 데미지가 더 셉니다. 자, 여러분 내일 어, 내일 5시에 어,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한국도 어, 한국도 원거리에서 어, 저처럼 가능합니다. 네, 내일 봅시다. (목소리) 즐거운 나이트! (목소리) 내일 봅시다.